어떤 색깔을 쓰고 싶은데? 핑크색하고 파란색하고 하고 싶은데. 파란색은 누구 방이니? 서준이 방은 왜 파란색으로 할까? 남자니까? 남자는 파란색으로 해야 되나? 핑크. 빨간색? 빨간색 맞아? 아이고, 우리 서영이가 가지고 놀게. 색깔이 다 어디 가버렸지? 여기 살색도 있네. 그거 하면 안 될까? 검은색은 안 해, 절대로. 절대로 안 해. 왜? 검은색은 되게 검은. 너무 까매요. 한번 해봐봐. 네가 칠하고 싶은 색깔로 방을 만들어 보자고. 어? 검은색 어디 갔지? 빠져버렸네? 검은색 여기 안에 있는데 안 한번 돌아봐. 돌려봐봐. 고장 난것 같지 않아? 샹샹샹샹샹 돌려봐. 안 나오는데? 안 나오지? 없어졌다. 빠졌나 보다. 이거 언니들이 너만 할때 유치원 때 쓰던 거야. 언니가 지금 28살, 26살 된 언니들이 쓰던 거다. 신기하다. 언니들이 갖고 갔나? 잊어버렸나 봐. 없어졌나 봐. 없어진 거 빼고 있는 걸로 할까? 그럼 어떤 색깔 하지? 대한민국으로 빨간색 보는데. 오, 그래. 너는 빨간색으로? 오, 서영이는 빨간색 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써야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쓸 거야? 대한민국. 어이구야, 민국. 이거 다시 읽어봐. 대한민국. 이거 민이야? 완성이 안 됐잖아. 뭐가 빠졌지? 그렇지. 아유, 똑똑해. 어이, 민서 박사네. 아니, 서영이 박사야. 네가 서영, 그 민서를 좋아하니까 아줌마도 민서 이름이 튀어나온다, 서영아. 대한민국 잘 썼네. 한자는, 그 한자. 요거 틀린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뭐지요? 이거 하나, 둘, 세 갠데? 두 개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지? 그러면 요거 연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요렇게? 아니야. 여기가 두 개여야 되는데, 하나, 둘, 세 개가 됐잖아. 어떻게 고칠까? 그걸로, 두 개로 만들어. 그렇지. 그리고 위에 하나만, 옳지. 붙이면 되지. 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럼 다시 읽어볼까?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맞아? 서영이 대한민국 사람이야? 우와, 좋겠네. 됐다. 이제 또뭐 할까? 뭐 만들까? 여기 칸왜 만들었어? 뭐 그리려고? 뭐 그리려고 했어? 서준이 자고 있는 모습 아니면 내꺼 만지는 모습? 서준이 자고 있는 모습 아니면 너거 만지고 있는 모습? 너뭐 만졌는데 서준이가? 서준이가 그랬어. 그래서 속상했어? 엄마 웃고 있는 거야? 엄마는 웃고 있어. 엄마 주황색 얼굴이야. 엄마는 여자니까. 엄마는 여자니까. 빨간색. 처음부터 빨간색이야, 그랬어. 이번에는. 왜 몸을 삼각형으로 그릴까요?
왜 몸을 삼각형으로 그릴까요? 삼각형 아닌데? 몸이 삼각형처럼 됐는데 엄마가 날씬해졌으면 좋겠구나. 그래? 또 해봐. 엄마가 막 깔깔대고 웃나 보다. 그지? 허허허허허 하고 엄마 웃는 건가 봐. 엄마는 어떨 때 웃어요? 텔레비전에서 재밌는 거. 텔레비전에서 재밌는 거 하면 웃어요? 서준이가 웃기, 재밌게 놀면 웃는 게 아니고? 서준이가 재밌게 놀고, 그 다음에, 엄마 웃어요? 그러고, 서준이랑 내가 외국인에서 재밌게, 6살에서, 그거 발, 이거 이렇게 뺑뺑 기차처럼 도는 거 위에서 그거 타면 되게 잘해서 웃어요. 아, 그랬어? 무슨 놀이라고 그래? 응, 서영아, 이거는 무슨 놀이야? 오, 삐뚤어졌는데. 긴 네모. 긴 네모. 직사각형. 이렇게는 작은 네모인데. 응, 작은 네모. 다 하고 보여. 오. 오, 이건 또 발이야? 발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뭐니? 뭐 만든 거야? 뭐 그린 거야? 나무. 나무야? 뭔 나무지? 나무. 오. 그래서 나무가 발이 저렇게 많구나. 오, 이건 발이면, 이거는 뭘까요? 이건 뭐예요? 눈. 눈. 나무에 눈이 있었어? 와. 살아있는 눈. 살아있는 눈이야? 살아있는 나무. 어, 소영이는, 소영이 나무가 살아있네? 소영이 나무야, 이거? 오호. 신기하네. 엄마 나무도 살아있어? 이제? 엄마 나무까지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머리 하자. 알겠지? 아빠 나무도 해야 돼. 어이구, 잘했어. 또 서준이까지 하려고. 됐다. 아유, 잘했어.